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샴푸하고 나오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탈색이에요. 고객님 탈색 몇 번 하셨어요? 두 번. 두 번 하시고 흑색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펌제를 가지고 C컬 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모발을 보시면 탈색된 모발이에요. 탈색된 모발인데 제가 지금 C컬 펌을 할 거예요. C컬 펌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 디자인 커트를 했고요. 자, 아쿠아프렌트 네일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전처리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만큼이 지금 탈색이 돼 있어요. 탈색을 두 번 하고 거기에 연고도 또 염색까지 하신 모발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독성상 모발입니다. 저는 전처리 없이 피카의 PB에다 아쿠아프렌트 세 커플을 넣어서 믹스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바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충분히 도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도포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엉켜있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연화펌의 열펌에 있어서 내가 모발을 진단을 하신 다음에 얘를 연화로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경화로 해서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색을 해서 붙이지 않았었는데 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B로 제가 아쿠아프렌트 세 커플만 넣었어요. 전처리 없이 이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풀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이 늘어지네요. 그죠? 많이 늘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의 건강 모임 C2에다 케라틴 파워, 케라틴 팝 오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잘 저어줍니다. 탈색머리인데 건강 펌제를 해야 될까? 의문점이 나죠? 네, 원장님들 이렇게 지금 제가 탈색된 머리라 경화를 시켜놨어요. 이 상태에서 환원제가 조금 더 약한 것보다 강한 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탄력 있게 윤기 있게 잘 나옵니다. 네,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아니라 많은 경험에서 제가 해본 결과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끝이 아까 흐물흐물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한번 걷어내줄게요. 다시 한번 도포해볼게요. 분명히 얘가 탈색이라 빗질도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예, 짱짱해졌어요. 와우, 놀랐습니다. 윤기 나는 거 보이나요? 네. 네, 늘어지지가 않아요. 아까 늘어졌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연화 보겠습니다.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C컬 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를 여기까지만 보시면 곱슬이 됐던 C컬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시면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1차적인 우리 폴리스 원장님 만약에 손상 이렇게 모발이 있으면 어디부터 분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항상 단백질이고 뭐고 다 한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수분 단백질. 그래서 여기서 맛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볼게요. 다시 한번. 받아주는 역할에서 감정물질을 채워주고 얘가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저기 보면 원투 쓰리 포가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보여주세요. 열 보호대이면 단백질이면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또 열 보호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원장님 잘 봐봐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해주세요. 근데 저는 원장님 여기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이렇게 보면 우윳빛 나오죠. 그러네요. 우윳빛 나오죠. 여기까지만요. 왜냐면 여기서 깨끗이 해보면 나가서 또 말라요. 조절했어요. 굉장히 좋죠. 자, 이 상태에서 더블로 한번 뿌리를 살려볼게요. 일단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자,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이대로 13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해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근데 피카의 장점은 더블이에요. 그래서 17mm입니다.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하나, 둘, 셋, 살짝 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놔. 자,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수분 한번 자, 한 바퀴 반 정도. 네, C컬 펌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돌려주세요. 톡톡 하고 재미나게 올라오죠. 끝이 제가 질감 처리를 하다 보니까 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2초씩만 이렇게 끝뜸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머리는 지금 탈색된 머리예요. 탈색된 머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살짝만 다려줄 거예요. 다려주신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돌돌돌이에요.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네, 두 바퀴 됐죠?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 이렇게 이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도록. 피카는 봉이 길어가지고 빨리 건조돼요. 슉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너무 좋죠.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똑바로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와인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다시 네, 벌써 건조가 돼서 네,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치셔가지고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수분 건조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C컬 할 거예요. C컬이니까 한 바퀴 반만 하면 되겠죠?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조금 기다렸다가, 네.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그냥 머리카락이 토르륵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너무 쉽게 잘 올라오죠? 네. 히카는요, 너무 쉬워요. 왜냐면 봉이 길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하신 다음에요. 윤기 올라오죠? 잡으시고, 네. 이 연예인 덮개를 쓰시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탄력 있는 웨이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이롱에 있어서 덮개 아이롱이 효자 매뉴얼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만약에 원장님들이 연화가 덜 됐다 하면 어때요? 덮개를 온도를 올려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온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예. 참고로 이 머리는 지금 탈색모발이에요. 탈색모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마지막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가 됐다면 폴리를 분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자, 파트도 세 파트로 나눠서 하니까 굉장히 쉬워요. 빠르고. 네, 22mm입니다. 자, 수발분 원권, 다른 원권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똑바로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C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편하죠? 쑥쑥 올라오잖아요. 재미나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려주니까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웨이브가 어떻게 돼요? 윤기가 나면서 탄력이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연예인 덮개로 하시면 또 스피드하게 빠른 시간에 아이롱을 또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펼치시는 거예요. 와우, 네, 너무 좋습니다. 반짝반짝하죠? 윤기 나죠? 와, 멋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주먹하고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슈퍼펌 어때요? 탈색된 머리예요. 탈색된 머리. 와우, 너무나 잘 나왔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C컬펌으로 해서 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고객님 한 번만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예, 아름답습니다. 한 번만 더 힘차게. 네. 예, 탈색 모발입니다. C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